여러분, 인형 뽑기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해봤습니다. 얼마까지 해봤을 것 같아요? 얘기해도 되나? 5,000원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00원씩 넣죠? 비싸더라고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많이 해요. 그렇죠? 비율을 따지면 7대 3입니다. 여성들이 3, 남성들이 7입니다. 어느 분이 그걸 또 통계를 냈더라고요. 참 쓸데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인형에 관심이 있어서 그럴까? 이걸 이제 보통 우리는 립스틱 효과라고 합니다. 립스틱 효과. 1930년도에 미국이 대공황이었죠. 굉장히 엄청난 경제 한파가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팔렸던 소비품이 립스틱입니다. 이유는 아주 싼 가격으로 최소한의 치장과 멋을 낼수 있는 게 립스틱이었답니다. 그래서 소비 품목 중에 그 립스틱이 가장 그 공황 가운데에서도 많이 팔린 물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보다는 불가능하고 못 이루고 실패하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것이 가장 많이 응집되어 있는 현장이 어딜 것 같습니까? 학원가입니다. 특별히 고시학원, 공무원, 어제 공무원 시험 최고의 지원자가 몰렸다지요? 22만 명. 이걸 우리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기맥힌 현실입니다. 이게 전부 노량진에 몰려 있어요. 거기에 인형 뽑기 기계가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심리가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옮겨놨으니까 한 번만 더 돈을 많이 안 들어가니까 뭐 1,000원만 넣으면 되니까 그 심리가 작용을 해서 자꾸 조금씩 조금씩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참 돈 버는 사람들의 머리가 비상해요. 그런 시대적 암울함을 잘 활용해서 그 인형 뽑기 기계가 지금 100m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는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눈에 띄는 게 인형 뽑기 기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하는 아주 압축된 또 한켠의 그림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면서 참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맞이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8장을 넘어가서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의 최후를 만나게 될 텐데 21절부터 본문이 되어 있지만 18장 1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죠.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화해지더라. 이제 모든 것이 이 밝음 속에 천하에 다 드러나겠죠. 무엇이 드러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힘찬,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의 정체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경외하지 않는 모든 세상 세력의 총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어떤 시대마다 등장하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총체적 세력을 또는 로마 또는 바벨론 그랬듯이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랬던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집합체가 무너지는데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는 겁니다. 무너졌다가 몇 번 등장을 하죠? 두 번 등장을 해요. 이건 확정적인 걸 얘기해요. 항상 확정적인 걸 얘기할 때는 둘 이상의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것은 확실하게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어떤 내용들이 한 문장에 소개됐는데,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이 세 개가, 세 단어가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죠. 그 공통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들으십시오.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전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 공통점이 뭘 것 같습니까? 전부 뭘로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장소로 묘사되어 있어요. 맞죠? 전부 곳, 처소, 곳. 전부 장소예요. 그런데 좋은 성경을 가진 분들은 그 곳이라고 쓰여진 단어 옆에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붙어 있죠? 그리고 풋노트에 뭐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옥, 감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해놓고는 귀신의 감옥,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감옥,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 되었도다. 뭐가? 이 보세요. 세상이 지배하는 이 구조가 하나의 무엇과도 같다는 표현일까요? 감옥과도 같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감옥입니다. 전부 우리를 무언가에 얽어매고 중독시키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계속 사탄이 즐겨하는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작 정신 차리지 않고 살면 그 감옥 안에 가두어지는지도 모른 채 점점점 늪에 빠지듯이 우리 인생 자체가, 세상 자체가 빠져들어가죠. 지금 한때는 소련이라고 불렸던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군비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스타워즈라는 프로젝트로 잘 알려져 있는 군비 경쟁, 그 레이건 때 시작한 일입니다. 아무래도 자본력이 딸리는 러시아가 그 군비 경쟁에서 나가 떨어져요. 그게 사실은 속은 거죠. 미국한테. 미국의 자본력을 러시아가 감당해낼 수 있나요? 막대한 재정을 군비 경쟁에 쏟아붓다가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거덜이 난 겁니다. 자, 이제 중국과 일대일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말이 의외의 결말로 끝날 수가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마지막 꺼내놓은 카드가 돈의 논리예요. 명분은 정의를 내세우고 또 질서를 내세우고 사회 기강을 내세우지만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또 예상되는 암투가 뭐냐면 국가주의하고 세계화, 이 양대 논리가 또 계속 부딪힐 겁니다. 세계화해야 된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미 지금 이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논리가 지금 충돌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거대한 감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전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줄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긴 전부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을 더 파고 들어가면 석유가 걸려있고 자원의 문제가 걸려있고 전부 이 싸움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휴메니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어제 잠깐 내가 리더 모임 시간 때 우리 리더 간사들에게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젊은이가 자매인데 평생 꿈이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유수한 방송국의 기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꿈의 직장에 취업을 한 거죠. ABC 방송입니다. 아주 좋은 메이저 방송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디 담당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가 하면 중동 지역 전문 기자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날아가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을 취재하면서 발로 밟고 현장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죠.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시각에서 뉴스를 듣던 90%가 그쪽 논리에서의 뉴스밖에는 자기가 듣지 못하고 살았다는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시리아를 또 폭격했죠. 정작 그 현장에 몸으로 부딪혀 보니까 비행기에서 퍼부은 폭탄 더미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 나라의 80%가 망가지고 그 속에서 한 인간의 존엄함과 가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팔다리가 끊어진 시체 더미들 이런 뉴스는 전혀 이 서방세계나 그 밑에 줄 서 있는 나라들 쪽에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듣고 알고 왔던 뉴스는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90% 이상의 뉴스를, 아니 세상을 정말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 앞에 그는 사직서를 제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근거 없는 이상주의가 되어서 그 별명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듯 붙여준 조롱의 문구예요. 근거 없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비틀려져 있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얼마나 편협되어 있는가 하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심층 보도를 위해서 뉴스를 만드는 일을 독자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자기는 세상 사람은 나를 근거 없는 이상주의라 할지라도 나는 근면한 낙관주의자이다. 멋진 여성이죠. 나는 근면한 낙관주의자이다.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감옥이에요. 귀신의 가치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상화되어 있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구조 속에 사람들은 점점 미궁으로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 길에 서지 않으면 왠지 낙오자가 되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발을 빼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인생살이 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참 많죠. 그런데 드디어 그랬던 세상의 결말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가를 오늘 이 계시록 18장에서 큰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제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자, 여러분 여기 이상하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왜 만국이 함께 무너집니까? 큰 성 바벨론만 무너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만국이 함께 무너져요?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치라는 말은 로마 시대의 사치는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단순히 호화롭고 방탕하는 개념에서의 사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그 시대 가치관이 그랬으니까 사치스러운 게 그 사람의 권력의 수준이었어요. 권력의 위치를 가늠하는 잣대였습니다. 사치는 굉장히 명예스러운 가치였어요. 부끄러운 가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의 화려함과 저 사람의 위세와 저 사람의 그 위용스러움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사치스러운가가 그 사람의 사회 신분을 가늠하는 눈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치는 이퀄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만국이 함께 무너졌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는 이 세계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로마가 사실은 다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주변의 열방들이, 열국들이, 만국들이 전부 로마의 황제 숭상에 동의하고 엎드려서 서로 자기 도시 국가에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을 유치해야만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활발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도력이 발생을 해요. 해서 전부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처럼 온 주변의 나라가 열강들이 로마 제국 밑에 로마의 우산 아래 보호를 받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보세요. 자, 어느 대기업이 있다. 그 대기업이 그 주도적인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그 밑에 하청을 해서 근근히 한 달 한 달 벌어먹고 살던 공장들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서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주도적인 회사가 문을 닫으면 파산이 되면 그 밑에 하청업체들이 전부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부 음행이라는 표현으로 성경기자가 도매금으로 넘기죠. 음행이라는 표현은 성적인 표현을 썼지만 누구에 대한 배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우산 아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세상 가치의 총집합체입니다. 사치, 향락, 문란 이 모든 것의 종합판이었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만국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취해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볼까요? 4절을 보십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그 얼마 있지 않아서 기계와 인간의 합성된 로봇이 나올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우리 이 신체도 고장이 나면 부품 갈아끼듯이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합니다. 거의 이론적으로는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걸려 있는가? 윤리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요. 또 인간도 좋은 DNA만 골라서 생산하는 이 이론도 이미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왜 실현을 못하고 있는가 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거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볼 것이냐, 기계 반 인간 반인 로봇으로 볼 것이냐,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고요. 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가는 세상 앞에 우리가 이제 현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학의 그 맹점이 뭔지 아세요? 과학의 맹점이라는 것은 무한한 증대성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한 증대를 이루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그 대구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다녀왔는데 오면서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아, 이게 KTX만 없어도 하룻밤 넉넉하게 여유 부리고 자고 올 거리인데, 응? 한 시간 좀 넘는 빠른 기차가 생기는 바람에 부산도 이제는 하루 만에 갔다 와야 되는 서글픈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해운대 한번 구경하지 못하고. 자, 이제 미국 뉴욕에서 한국까지 앞으로 4시간짜리 비행기가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야, 좋겠다. 좋을까요? 비즈니스맨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하루에 여러분 그 비행기 타는 것 자체도 힘든 건데 그 1박 2일에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 보세요. 반정신 나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더 빨리, 더 빠른 거. 한국이 그래요. 한국 사회가. 그, 어느 유럽에서 IS 대원이 테러를 감행했다가 붙들렸어요. 그런데 이 IS 대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수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붙들리긴 붙들렸는데 한국에서 테러를 일으키려고 미군 기지 테러를 일으키려고 잠입했다가 실패했던 경력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쫓겨났냐 그랬더니 저 안산 이런데 위장 취업을 했는데 하여간 사장님들이 때리고 욕하고 잠 안 재우고 실제 이건 꾸며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걸려가지고 거기서 추방당한 거예요. 얘가 뭐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은 절대 IS가 테러를 일으킬 수 없는 나라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그 영상을 제가 보고서 이거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때리나 봐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제일 악한 게 폭력을 쓰는 겁니다. 그건 아주 그 불신앙 중에서도 가장 악한 짓이에요. 물리적인 힘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는 하나님을 가장 반역하는 태도입니다. 폭력을 쓰는 것은. 예수님이 폭력을 휘두렀다면 이 세상이 온전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냥 제물이 되어 죽으셨죠. 이건 세상의 가치나 방향과 논리와는 전혀 안 맞는 삶의 태도를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 보고 함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 전쟁터와 야수와 같은 이 정글에서 밀리지 않고 버텨내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혹독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조는 우리 백성들을 생리적으로 싫어하거나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늘 무너지고 늘 외면하고 싶고. 제가 이제 그 가끔 보는 프로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산속에 이렇게 혼자 들어가 사는 남자들만 찍는 프로인데 프로가 볼수록 웃겨요. 근데 90%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실패하고 배반당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자연이 좋아서 들어가 사는 사람은 몇 없어요. 도피성, 회피성 생활을 거기서 10년, 20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산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5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좀 교독을 합니다. 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공부했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제단 밑에 누구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직 땅에 쏟아지지 않은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 있었습니까? 대접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계속 부르짖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면 어느 때까지 늦추시겠나이까? 근데 지금 그 성도들의 피비린내 나는 절규의 기도가 다 허공에 날아간 것 같았는데 오늘 18장쯤 와서 이 계시록이 마무리될 마지막 시간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사무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 하늘에 사무친 기도를 드리는 무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네.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루 동안에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그리고 넘겨서 20절을 보세요. 20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성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얼마에 망해요? 또 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네. 여기 하루 동안 한 시간 이건 전부 문학적 표현입니다. 60분 안에 다 망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들이 평생을 걸쳐 미친 듯이 모으고 쌓아놓았던 것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콧김 한 방에 날아갔다 그 뜻이에요. 주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예, 여기 발견되었느니라 이 말은 그러한 피의 죽음과 희생이 마지막 날에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인생은 평생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요. 첫째는 How long time?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이게 우리 고통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왜? 이 일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얼마나 길게 갈 것인가? 35년간 암벽만 타고 수많은 그 암벽 등반가들을 길러냈던 분이 그 평생에 걸쳐 몇 가지 재미있는 원리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암벽 등반을 통해서 얻어진 인생의 뭐 진리쯤 된다 할까요? 그 첫 번째 원리를 읽다가 제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 뻔한데 공감이 가기 때문에요. 35년 암벽 등반을 통해서 그가 첫 번째 깨달은 거, 첫째, 뭘 것 같아요? 절대 놓아선 안 된다. 절대 놓아선 안 된다. 너무 평범한 진리죠? 놓으면 죽어요. 절대 놓아선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저하지 마라. 암벽을 등반하는데 그 등반가들이 누구나 아는 그 몸으로 익힌 체득한 원리가 하나 있대요. 암벽 등반이라는 것은 그 바위 틈 사이에 조그맣게 들어간 구멍이나 툭 튀어나온 그곳을 마찰의 힘을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마찰력이 제일 강한 게 첫 번째 터치할 때랍니다. 여기서 버벅거리거나 다시 발을 밟거나 하면 그때부터 후진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터치할 때 그 마찰력, 그걸 꾸준히 유지하거나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 주저함의 태도가 있어서는 여지없이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 이 앞에 청파감독의 김기성 목사님 두 차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벽기도 인도하셨죠? 그분이 그 암벽 등반이 취미세요. 안 어울리죠? 영원한 소년처럼 시인처럼 그 설교 한 편이 수필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의외래가지고 그걸 왜 하세요? 이것도 참 질문이 우습죠? 본인이 좋아서 하는데 그걸 왜 하냐니 질문하고도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뜻밖의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회 있으면 한번 갑시다. 암벽 등반을 하면요, 절대 잡념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지를 바위 틈에 대고 기어 올라가는데 무슨 잡념이 들어와요. 거기만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근데 이분이 또 하나 중요한 원리를 그 글에다가 썼는데 절대 쉬는 법을 알아야 된다. 항상 100%의 에너지를 쏟아서 절대 오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암벽을 잘 탄대요. 의외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자기 체력의 한계를 남자들보다 더 잘 아니까 과정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쯤 도착했을 때 거기서 쉰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탈진이 와요, 중간에서. 그러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탈진이 와도 기어 오르거나 아니면 로프에 매달려서 허공에서 시계추가 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누가 시계 추가되냐면 남자들이 시계 추가된다는 거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로프가 있긴 하지만. 근데 정말 위험한 것은 인생이라는 등반은 로프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추락이에요. 그래서 항상 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홉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순간 모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연쇄작용이 벌어진다는 거죠. 두려움이 콱 들어오는 순간. 근데 사람은 참 묘해서 이렇게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스피트를 낼 때도 그거 속력 내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걸 머리큐 소수점이 아닌 이상은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 못 멈추죠. 그게 매력 때문에 그래요. 마력 때문에.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중독이에요. 그런데 두려우면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런 위기에 처할 때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거죠. 이제 암벽 등반가의 이야기로 마치겠지만 저는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적용점이 많다고 봐요. 우리 앞에는 현실적으로 뭐 뚜렷하게 답이 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광야의 아침처럼 정말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가야 되고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야 돼요. 뭐가 들이닥칠지 만날지 누구도 모르고 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길고 먼 순례와 여정을 위해서 이루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붙들고 또 한 주도 여러분 일상에 그리스도의 승리만 자랑되어지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